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자주 사 먹는 주스를 협찬받았어요. 오늘은 이 주스들로 젤리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가루 젤라틴과 차가운 물은 미리 섞어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키위 젤리는 가루 젤라틴이 3g, 나머지는 4g 들어가요. 복숭아 주스 240g, 에리스리토렌 스테비아 한 큰술, 체리 3개를 넣어주세요. 체리를 넣는 이유는 색을 내기 위해서 넣었어요. 중불에 올려 따뜻하게만 데워주세요. 믹서기로 갈아줄게요. 체에 걸러줍니다. 가루 젤라틴 4g과 차가운 물 20g을 넣어 섞은 젤라틴을 넣어주세요. 키위 1개 120g에 물 100g을 넣어주세요. 곱게 갈아줍니다. 다른 주스와 다르게 키위는 팔팔 끓여줘야 돼요. 키위에 있는 단백질 분해 성질이 높은 온도로 끓였을 때 약해지기 때문에 젤리가 굳을 수 있어요. 에리스리토렌 스테비아 두 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다른 꿀이나 설탕 같은 당류를 사용해도 좋아요. 70도 이하일 때 가루 젤라틴 3g에 물 15g을 넣고 불린 젤라틴을 넣어주세요. 구아바 주스와 오렌지 주스는 복숭아 주스와 같은 방법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불린 젤라틴을 넣어 만들어요. 냉장고에 4시간 이상 넣어 젤리를 단단하게 굳혀주세요. 원래는 코코넛 밀크를 넣었는데 제가 코코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유를 넣어주었어요. 이제 이렇게 빨대로 쓱쓱 섞어서 우유와 젤리를 함께 드시면 돼요. 저는 젤리가 우유보다 훨씬 양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1:1 비율로 만드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보다는 탄산음료 완전 추천드려요. 키위 젤리가 제일 단단한 느낌으로 나왔고요. 맛은 오렌지 주스랑 구아바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